반갑습니다. 네, 서천의 자랑 언니 곰입니다. 네, 오늘은 마이크가 이렇게 되고 하는데 그냥 이 들깨 이 향이 아주 고소해요. 예, 이게 바로 들깨입니다. 여러분들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 들깨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제 영상 시간에서 확실하게 들깨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들깨 파묻혀 있네 아주. 어.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는 지금 예 들깨가 지금 들 익은 거에 이렇게 퍼런 거는 그리고 이제 요렇게 요렇게 거뭇거뭇 이렇게 하게 생긴 거 있죠? 얘가 이 속에 들깨가 들었답니다. 제가 한번 꺾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훑어서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안에 깨가 여러분들 들깨가 이렇게 비비면 이렇게 나와요. 요 쬐끄만 송이에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었네요. 예. 예. 요게 바로 여러분들이 드시는 왜 들기름 있죠? 예, 이걸로 들기름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우니까 네, 아무 맛이 없습니다. 이거 방앗간까지 가서 볶아야 돼요. 볶아서 기름을 또 여기서 짜내서 해야 예, 들기름의 맛이 나겠죠? 한번 여기 이쪽에 쭉 널어놨거든요. 우리 아저씨가 우선 패서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지금 우리 아저씨가 쭉 배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 딸이 아마 음악을 넣을 것 같아요. 뚜루루루루루루루 뚜루루루루루루 제 입으로 오늘 하겠습니다. 우리 집 머슴이 예, 들깨를 지금 열심히 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 바로 가서 들깨를 이렇게 들기름을 이거 막 털어갖고는 들기름을 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말려야 돼요. 완전히 말린 상태에서 이제 막 앉았습니다. 막 이거 도리깨질도 하고 막 앉아서 털고 막 예 그지랄대로 막 해야 이게 힘든 과정을 그렇게 거쳐야 이 들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날로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은 우리 아저씨랑 같이 아니 우리 머슴이랑 같이 이거 들깨 자르는 모습을 보시고 이 언니곰은 또 여기서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왜? 오늘 새참을 또 맛있는 걸 해야죠. 이렇게 힘들게 우리 아저씨 아니고 우리 머슴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또 맛있는 거 먹여놓고 열심히 일을 시켜야죠. 예, 저는 그러면은 맛있는 참을 하러 가겠습니다. 예, 보시죠. 이거 들깨 되는 모습. 아 이거 다 언제 베냐 이거. 이거 다 언제 하냐고. 아. 난 가서 새참 해올게. 아 너무 많이 심었어. 아 심는 것도 심는 거지만 이거 추수하는 거 수확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해야지. 이렇게 막 무대포로 막 심어놓고 그냥 이게 언제 다 이거 하냐고. 아 참 여러분들 잠깐 이리 와보세요. 여러분들 잠깐 와보세요. 예.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 얘가요 생강입니다. 생강. 겨울 김장철을 대비해서 몇 달 전에 심어놓은 생강이에요. 얘 이 밑에 뿌리는 다 지금 생강이 덩글덩글덩글덩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거 공부시켜 드린 거예요. 이게 생강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예. 언니곰 농장에는 참 별별 게 다 있습니다. 그냥 많이씩은 안 심어도 골고루 이렇게 심어놨어요. 아유 이제 사설 그만 떨고 새참하러 가겠습니다. 막걸리 사와. 막걸리. 어? 막걸리. 막걸리? 아유 이 막걸리 중독자야. 아유. 세상에 이거 우리 꽃부들 무지하게 좋아하겠네. 아이고 쌀도 많이 달렸어요. 어? 이런 거 깔아주면 걔네들 우리 꽃부들 미쳐요. 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게 있어갖고요 닭장에 깔아주면은 얘네들이 막 신나갖고 막 좋아서 빡빡빡빡빡빡 막 그래요. 이거 우리 닭장 좀 갖다가 우리 닭들 좀 깔아줘야겠다. 예, 이거는요 이런 거는 시골 생활하면서 이 정도 가져가는 거는 뭐라고 안 해요. 그냥 예,
이런 거는 뭐 얼마 안 되는 거니까 뭐 허락까지 받을 필요도 없어요. 요 정도는. 우리 꼬꼬들 갖다 주러 갈게요. 꼬꼬꼬꼬. 아이고 너 알 품고 있냐? 아이고 쟤 좀 보여줘. 아이고 알 품고 있네. 어? 아이고 엄마가 이거 가져왔어. 이거. 아이고 알 품고 있어. 아이고 기특하네. 아이고. 그래 알았어. 어머, 얘 품고 있었던 거 봐. 많이 도났네. 아이고, 웬일이야. 이쪽도 있어야. 아이고, 참. 먹어. 이 녀석이 알 품고 다 나왔어, 지금. 그렇게 먹어. 좋아. 아이고, 좋아. 아유, 우리 닭들이요. 되게 좋아하네요. 열렬했습니다, 열렬. 진짜 가요, 세차나러. 짜잔! 예, 오늘은 뭘까요, 여러분들? 예. 날이 이렇게 지금 바람 부는 거 보이시나요? 바람도 많이 불고 쌀쌀해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자, 예. 맛있는, 네, 우동에다가, 예, 어묵 넣어서 오늘은 간장에 어묵 찍어서 먹으면서, 예, 새로 담은 겉절이와 야몽, 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예, 한번 먹어보시죠. 먹어. 다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아니야, 이거는. 아, 얼른 와요. 막걸리 여기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아, 딱 푸짐하네. 예, 밭에 있는 쑥갓 따서요. 이렇게 해서. 뭐요? 파도 쓸어 넣고. 아, 이 꼬지 다 꽂은 거야? 네, 꽂았어요. 죽이네. 들깨 배다가 내가 다 배졌다. 다 못 뺏어. 분노동이구나. 이거 저기 뭐야, 겨울에 포장마차에서 먹으면 맛있는데. 여러분들 더 추워졌을 때 이렇게 먹으면요, 여봐요. 부들부들 불었어요. 예, 육수랑 같이 끓여갖고. 우동, 보이시죠? 우동 불어야 맛있어. 손님, 이거 한 꼬지에 500원씩입니다. 바깥에서 먹은 거 500원인가? 한 꼬지가? 500원씩 맞나, 남피디? 요즘 500원짜리 오뎅이 어딨어요? 옛날 소리 하고 있어. 한 꼬지에 500원 넘는다고? 1,000원? 그럼. 와, 그럼 이거 얼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꼬지만 만원어치입니다. 아, 진짜 1,000원이야? 바깥에 한 꼬지가? 그럼요. 아, 그렇게 비싸졌어? 막걸리 한잔 하세요. 이단자요, 마셔라. 맛있게 한잔 하셔요.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아! 아! 우동. 좋네. 어묵 한 장이 입안에 꽉이에요. 만들 때는 좀 힘들어도
참을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니까 행복합니다. 아, 뜨거워. 아, 좋네. 우댕국물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야, 아마. 신고 심심하게 잘 됐네. 아, 이게 맛있어. 이거보다 그게 맛있어. 그거는 좀 딱딱하고 이게 부들부들부들부들한 게 부들부들한 게 이게 맛있어. 이거 아유, 이거 한 장을 통째로 다 꽂았구만. 어, 그 나 지금 한 장 한 입에 다 넣었잖아. 아. 아, 여러분들 진짜 이제 이거 어묵 먹는 계절이 왔어요. 이거 우댕도 비싼 우댕으로 맛있어? 아니야, 이거 싼 거 있지 이런 걸로 해야 맛있어. 아, 푸는 거. 아, 그래? 응. 이제 이거 어묵 먹 또꼬이네 또꼬야. 네, 어묵 먹는 계절이 왔습니다. 네. 제가 어묵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지만 네. 지금 마당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가을 바람을 맞으면서 먹는 어묵. 여러분, 부럽죠? 지금 춥잖아요. 언니 봄이 이거 쑥갓을 좋아해요. 자. 쑥갓을 자꾸 넣겠습니다. 여러분, 이 육수에다가는 뭐 멸치, 대파, 무, 뭐 빨간 고추 뭐 다 넣었어요, 다 넣어. 이게. 쑥갓이 약간 설익었을 때 여러분들 먹으면은 더 맛있어요. 쑥갓 좀 빨리 네. 따먹어. 새해 이제. 그래요. 맨날 그거 오뎅국 끓여 먹을까? 엄청 많이 자랐지. 네. 엄청 많이 자랐지. 많어. 이렇게 해서 이 쑥갓 향기로 먹으면은 맛있지. 쑥갓 향이 좋아. 이렇게 먹어야지. 간장을 좀 찍어야 되겠네. 빰. 쑥갓을 살짝만 익혀갖고 국물에 살짝만 익혀서 우동이랑 먹으니까 아, 참 시골 참인데 아, 이렇게 고급스러운 음식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네, 어떠십니까? 날도 이렇게 쌀쌀해졌는데 뭐 다른 거 비싼 거 좋은 거 다 힘들게 고르지 마시고요.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어묵 하나 꺼내서 이렇게 네. 우동 오뎅 우동인가 어묵 우동 네. 끓여서 한 끼 저녁 드셔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언니 봄 오늘 새참 어묵 우동으로 시골 마당에서 이렇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언니 봄 영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꾹꾹 아시죠? 감사합니다. 서천의 자랑 언니 봄입니다. 인생은 훌랄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안 드링크 코리안 컨트리 드링크 막걸리 중독자 감사합니다. 내가 그래서 쑥갓을 이거 많이 씻어놔서 계속 여기다가 살짝 데펴서 먹으려고. 이게 살짝 익은 거 하고 다 이렇게 해서 먹으면 이거 그냥 건강식이야. 이것도 건강식이 맛있겠죠? 아이고.